예, 이번 강의에서는 고분자 물질의 일종인 핵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전 강의에서는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핵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핵산 같은 경우는 단량체인, 핵산의 단량체인 이제 뉴클레오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뉴클레오티드는 5당류로 되어 있고, 펜토스인 5당류, 그다음에 염기, 그리고 인산기로 이루어진 물질을 갖다가 핵산의 단량체라고 해요. 아, 여기서 잠깐 그냥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모노머 같은 말이 빌딩 블락. 이제 교수님들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교수님은 모노머라고 칭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빌딩블락이라고 표현하는 교수님도 있으세요. 그래서 같은 걸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딩블락은 말 그대로 그 건물체를 구성하는 벽돌이라 해서 마치 이 단량체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고분자로 형성 하잖아요. 그거 빌딩에 비유를 해서 이제 그걸 갖다 빌딩 블락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핵산을 구성하는 단량체는 뉴클레오티드 혹은 뉴클레오시드라 하는데, 이제 뉴클레오시드와 뉴클레오티드의 차이가 뭐냐? 이 인산기의 여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요. 뉴클레오시드, 뉴클레오티드.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저 인산기가 있냐 없느냐인데, 뉴클레오시드는 인산기가 없어요. 뉴클레오티드는 인산기가 있어요. 그 차이에서 오는 거고, 또한 이 당의 종류에 따라서 또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당이 펜토스에서도 5당류인 펜토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리보스와 데옥시리보스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펜토스에는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로 해서 두 가지 종류로 또 핵산의 모노머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염기가 앞그 예전 다른 강의에 보시면은 AGTC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AGTC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이 모노머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당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당에는 크게 핵산의 모노머에 쓰이는 뉴클레오티드의 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리보스와 데옥시 리보스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2번 탄소에 있는 2번 탄소에 있는 요 수소가 붙어 있냐, 아니면 수산기인 OH가 붙어 있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게 바로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인데,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디옥시라는 뜻이 이 영어를 표현을 좀 아시면 기억하기 쉬운 게 뭐냐면, D는 어떤 걸 이제 떨어뜨리다, 뭐 없애다 이런 의미에서 접도어로 많이 D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의미가 옥시 산소를 떨어뜨린 리보스다 해서, 여기 리보스의 2번 탄소에 있는 OH기에서 산소를 떨어뜨린 걸 가지고 디옥시 리보스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게꼭 반드시 나중에 보시면 이게 3'에도 OH가 있으니까 3'이었나 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2번 탄소에 있는 OH에서 산소를 떼어낸 것이 바로 디옥시리보스다. 이것이 나중에 DNA를 구성하는 모노머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RNA를 구성하는 모노머가 돼요. 그 DNA에 이게 D, 그다음에 이 RNA에 R이 바로 여기에서 온 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연기의 구조와 어떤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당류와 연기와 인산기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짧게 설명을 했지만, 연기와 오당류, 당만 붙어 있는 구조를 뉴클레오시드라 하고, 그 다음에 인산기가 하나가 붙으면 뉴클레오시드 모노포스페이트, 두 개가 붙으면 뉴클레오시드 다이포스페이트, 세개 붙으면 뉴클레오시드 트리포스페이트라 하는데, 이 포스페이트가 붙은 요거를 갖다가 뉴클레오티드라고 하죠. 뉴클레오티드는 하나, 두 개, 세 개, 뭐 상관이 없어요. 하나가 붙던, 두 개가 붙던, 세 개가 붙던 무조건 인산기가 붙은 구조를 뉴클레오티드라고 명명을 해요. 그래서 뉴클레오시드와 뉴클레오티드의 차이는 인산기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고, 이제 이 분자에서 중요하다고 기억을 하셔야 될 그러한 어떤 결합들이 염기와 당 사이에 있는 이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 해서 글리코시드 결합인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2' 탄소, 저기 2번 탄소에 있는 OH기에 산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리보스인지 디옥시리보스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왜 프라임자가 붙냐면은 염기에서부터 숫자를 매겼기 때문에 당에 있는 그 탄소에 대해서는 프라임이 붙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염기의 종류들은 퓨린계 염기와 피리니딘계 염기가 있어요. 퓨린계 염기는 단어가 두 아니 고리가 두개 있는 거를 퓨린에서 유래한 퓨린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리가 하나만 있는 염기를 피리미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은, 그냥 정말 유치하지만 퓨에게 해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퓨린계에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고, 피리미딘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나머지 시토신, 티미딘, 유라실이 있는데, 여기서 차이는 바로 유라실과 티미딘이 아니라 티민이죠. 유라실과 티민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냐? 유라실 같은 경우는 RNA에서만 쓰이고, 티민 같은 경우는 DNA만 쓰여요. 그래서 DNA 구조에서는 절대 유라실이 발견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RNA에서는 티민이 절대로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을 이제 여기서부터 뭐 숫자가 잘안 보이지만, 질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염기에다가 1, 2, 3, 4, 5, 6, 7, 8, 뭐 1, 2, 3, 4, 5, 6 해서 숫자를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에다 숫자를 부여하려다 보니까 겹치기 때문에 탄소에는 1', 2', 3', 4', 5' 해서 숫자를 매겨요. 그리고 나서 이 인산기에는 알파, 베타, 감마. 이 순으로 순서를 매기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알파베타 감마였는지 알파베타 감마였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게 5' 탄소에 붙어 있는 5에 결합된 이 인산을 알파베타 감마 순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염기의 명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실 텐데, 우선 티민 염기, 원레터로 쓰면 T라고 표시하는 티민 염기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시드일 때는 티미딘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인산기가 붙었을 때는 티미딘, 뭐 모노 X는 이제 개수에 따라서 모노포스페이트, 뭐 다이포스페이트, 트리포스페이트인데, 어쨌거나 인산기가 붙었을 땐 티미딘 무슨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아닌은 염기일 때만, 염기만 있을 때는 구아닌이고, 거기에 이제 당이 붙어서 뉴클레오시드일 때는 구아노신. 마찬가지로 시토신도 염기만 있을 땐 시토신이지만, 거기에 당이 붙으면 시티딘. 유라실도 유라실이지만 당이 붙으면 유리딘. 아데닌도 마찬가지로 당이 붙으면 아데노신 해서 뭐 아데노신, 뭐, 아데노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뉴클레오티드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제일 아시는 게 ATP죠. 이 ATP의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약자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뭐 TTP, 뭐 GTP, 그 다음에 뭐 CTP, UTP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아, UTP도 있어요. UTP가 뭐 없는 게 아니라 UTP가 있어야 그 핵산에서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인산이기 때문에 UTP도 있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약자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나중에 가시면은 이제 전공서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D자가 붙어 있는 거는 그 당이 디옥시리보스일 때는 앞에다 이렇게 소문자 D를 붙여주고, 리보스로 된 당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붙여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약자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핵산이 DNA를 구성을 하면 DNA가 이제 염기 물질이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유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DNA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DNA는 알파 헬릭스, 더블 헬릭스라고 해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중 나선 구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당과 인산기 그리고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염기가 이렇게 서로 사다리 모양처럼 이렇게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는 이중 결합, 구아닌과 시토신 사이에는 삼중 결합이 아니라 수소 결합이 3개, 마찬가지로 A와 T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2개,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이거를 갖다 포스포 다이에스터 결합이라고 해서 이 인산기를 중심으로 하는 요 두 개의 결합을 포스포 다이에스터, 한글로 하면은 인산 다이에스터 혹은 이 인산 에스터 결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영어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죠. 포스포 다이에스터 본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나선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뭐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DNA 구조가 이중나선인 거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카툰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된 거고, 그걸 살펴보면은 당 인산 골격이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염기가 수소 결합을 이룬 거는 그 당 인산 골격 안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 인산 골격 같은 경우는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백질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아미노산 잔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단백질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염기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염기 쌍을 형성을 하고, 무조건 A는 T와 G는 C와 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으로 해서 핵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